자장가 불러줘. 알겠습니다. 정원하신다면 원산언저리마다 겨울을 남기고 돌아서. 아니 누가 자장가를 정원을 원산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지난 2016년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4대1로 압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람의 말을 인식해서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작동시키고 사람을 대신하여 자율적으로 운전해주는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게 될 미래에는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개팅 경험이 좀 많죠. 타율 같은 걸로 따지면 한 6할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저기 있는 거 그냥 애프터는 항상 아, Always 항상 안 남은 친구가 레보 빅스비? 저는 자연스럽게 시리. 잠시만요. 일단은 좀 명색이 소개팅인데 그거 뭐야? 그거는 그냥 아주 깔끔해. 아, 나도 거울 좀 나랑 가위바위보 할래?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저런 빅스빈 되나요? 혹시 물어보세요. 저는 나랑 가위바위보 할래? 멋지게 답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얘가 더 똑똑한 거 같아. 그래 얘 되게 스윗하다. 이 정도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지리야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요? 기분이 정말 좋다고. 그래요?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그건 잘 모르겠네. 난 너가 정말 좋아. 그래요? 나에게 좋아한다고 말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한다고 말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리야, 기분 좋다고 말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좋아한다 말해줘. 잘 모르겠습니다. 시리에겐 들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멋있어요. 최대한 쿨하게 반응하려 했는데 자꾸 웃음이 나네요. 귀엽네. 귀엽네. 역시 그런 건 숨겨지지 않는 걸까요? 와 대박이다. 오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칭찬이죠? 기분 좋네요. 빅스비 정말 너무 달콤하네요. 사람의 그런 감정을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래야 되나? 시리는 사도녀야. 사도녀를 넘어선 그냥 얼음장이다. 거의 뭐 직장남이었죠. 나 좋아해? 나 좋아한다고 말해줘. 진짜 요즘에 AI가 너무 발전했어.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미래의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가나 할까요? 집중! 인공지능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 및 글로벌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산업에 많은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사람에게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면 미래의 인공지능은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행동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 사회를 기대하며 이상 팩트체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댓글에 달아주시면요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